오늘은 칼빈의 경건 영성의 원동력 두 번째로 역동적 성화론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성화론에 관해 특별한 장을 할애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작 곳곳에서 성화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가 칼빈 신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성화론은 칼빈의 신학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부분입니다. 거룩은 모든 것과 구별되는 하나님만의 속성입니다. 성화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성화는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실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칼빈 신학의 실제성이 성화론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경건 영성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편도 성화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 영성의 원동력으로서 성화론을 다루는 것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영성의 원동력으로서 제가 한 장을 할애해서 칼빈의 역동적 성화론이라는 주제를 정한 것입니다. 칼빈에 있어서 성화를 이루는 결정적인 역할, 또 성화를 이루는 그 동력으로서 성령의 사역을 매우 강조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성령의 도움을 힘입지 않고는 성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칼빈 성화론의 특징입니다. 그런 면에서 칼빈의 성화론에 있어서 성령이 차지하는 그 강력한 힘, 이걸 염두에 두면서 역동적 성화론이라 이런 주제를 붙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칼빈의 성화론은 구원론의 입각에서 연구되어져 왔습니다. 예를 들면 유광웅 교수는 성화론에서 주로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다뤘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순종, 성령을 통한 죄인의 중생,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연합, 믿음과 성화, 중생의 실제로서의 회개, 장래의 삶에 대한 명상 등 이런 목록들만 봐도 다분히 교회학적입니다. 이에 반해서 로널드 웰레스는 칼빈의 기독교 성화론 원리에서 성화론을 성령론적 입장에서 접근 고찰함으로써 그리스도인 삶에 실제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칼빈의 영성을 연구한 요셉 리차드 역시 칼빈의 성화 과정에서 외적으로는 기독론적으로, 외적으로는 성령론적인 입장을 고찰했습니다. 특히 웰레스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비롯한 각종 저서와 설교 내용까지 면밀하게 인용함으로써 그 상관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자기희생으로부터 성화론을 출발합니다. 칼빈의 성화론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해주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것은 경건 영성의 활력을 불러일으켜주는 동인이기도 합니다.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근거에서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기에다 진정한 성화를 위해서는 절대적인 믿음, 말씀 안에서 철저한 순종, 그리고 날마다 죄를 물리치며 싸워야 하는 자기 부인 등이 요청되어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칼빈의 성화론에서 차지하는 성령의 강력한 역할 등을 염두에 두면서 역동적 성화론이라고 명한 것입니다. 역동적 성화론을 다섯 가지 측면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성화, 성령의 역할과 성화, 말씀과 성화, 회개와 성화, 그리고 성화의 점진성 등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죽음과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칼빈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과 구속의 값과 죄의 형벌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의 노여움 사이를 중보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책을 자신에게 친히 전가시켰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원한의 징조들을 친히 감당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을 때 하나님의 손의 채찍으로
맞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셨고 하나님께 만족을 드렸습니다. 로널드 웰레스는 칼빈이 그런 식으로 십자가를 해석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칼빈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백성들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로 드려졌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것인데 칼빈이 그 바울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우리 가슴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잡을 수 있도록 그 희생과 관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칼빈은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범죄 때문에 범법자와 행악자로 간주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덕법 법정에서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방시키려고 공의를 충족하기 위해 굴복하여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 화목제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원해서 우리 본을 취하신 것에 대해서 그가 희생제물이 됨으로써 성부 하나님을 우리에게 화목되게 했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화목의 제물뿐만 아니라 피로 자신을 성결케 하는 제사장 역할까지 수행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스스로 피를 뿌려 성결케 해야 했습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성전의 모든 기물들이 피뿌림을 통해 성결케 되었습니다. 칼빈은 그런 구약의 제사 방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대신해서 수행한 제사장직을 위해 스스로 성결케 하신 것으로 보았습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이 가장 엄숙한 종류의 성결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칼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을 성화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위한 자기 성결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위한 자기 성결은 그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전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순종의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 순종의 모범이 사실상 칼빈이 주장하는 성화의 모범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화목제물로 죽으셨고 제사장직의 수행을 위해서 피 뿌림으로 성결케 되셨습니다. 주님의 성결은 죽기까지 복종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성화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서 성화의 최고의 신뢰를 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그리스도의 전생애를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진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화의 참된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칼빈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이 지향해야 할 형상, 곧 참 모형으로서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설교 중에서도 종종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서 언급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기독교적 삶의 전형으로 늘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화는 곧 우리의 성화요, 그분의 승리 역시 곧 우리의 승리라고 말합니다. 또한 칼빈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믿음으로 우리가 단번에 성화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성화는 전생애 동안에 성화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를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쫓아가면서 그분에게 철저히 순종하고 헌신할 때만이 참된 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화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성화의 완성은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화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분투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칼빈은 그리스도인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만 성화가 증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분투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지라도 성화의 근본적인 동인이 성령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성별시키는 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본래 우리에게는 거룩을 추구할 능력조차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의 의지와 도덕적 성품으로는 성결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받은 우리가 은혜로 성결케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끌어 주신 분도 성령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복종하도록 만들고 준비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도록 이끌어 주신 분도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의 작용에 의해서 형성된 사람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며 그 밖에 다른 봉사를 할 수 없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도 없고 참된 봉사를 할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인해서 제사장으로 자신을 전심으로 봉헌하는 것조차도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를 성결케 하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칼빈은 그리스도 피가 우리의 정결의 진료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정결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집니다. 구약시대에 희생제사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제사장이 피를 뿌립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성령은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영혼의 매일 뿌려서 성화를 이루어 갔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헛되지 않으려 한다면 우리의 영혼들이 성령의 깨끗게 하심을 통해서 그 피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칼빈은 그 설교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칼빈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성령의 역사를 보면 사실상 성경에 나타난 바울 서신과 특히 히브리서 같은 서신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칼빈은 성경을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고 거기에다 각 주제별로 정리를 해서 쓴 것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종교개혁의 교과서, 장로교 신학의 기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칼빈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 흘리심 그리고 성령이 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성령은 죄책으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해주는 역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의지를 죽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을 효과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자기를 부인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속의 유혹을 뿌리치고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걸어간 삶을 이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성결케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나가며 성령과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을 다하고 기도하며 또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님과 함께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 마음과 심령이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지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화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자신과 효과적으로 묶는 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밀하고도 역동적인 성령의 활동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기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화를 위해서는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의 사역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공급해주는 동력이 됩니다. 성령의 역동적인 활동에 대해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유지하며 소생시키시며 생생하게 하며 그의 활력을 붓고 현존의 삶과 움직임으로 그들을 고무시키는 모든 일에서 성령이 활동한다. 그리스도인에게 생명력을 공급하고 활기차게 생활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게 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일을 성령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령의 활동은 우리 영혼에 생기를 부여해주고 내적인 변화도 가져다 줍니다. 외적으로는
그러한 삶에 이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를 이루려고 하는 뜨거운 열망과 성령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성화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화를 위한 열망과 노력은 우리의 몫이지만 성화를 실제로 가능케 한 분은 성령이십니다. 칼빈이 경건 영성에 이르게 된 원동력으로서 역동적 성화론이 그렇습니다. 칼빈은 성화론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을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자신의 성화도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설교를 위해서 또 목양을 위해서 심지어 제네바의 엄청난 개혁을 위해서도 성령의 사역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인격적으로 성령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화의 능력으로 제네바의 많은 시민들에게 감동을 끼치고 또 목회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 종교개혁에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